근데 저번보다 짐이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하네요. 에이스는 짐이 점점 늘어나요. 네. 배고프다, 리은이. 아. 리은? 아. 리은아, 빨리 와서 맘마 먹자. 그렇게 해봐, 어지럽잖아, 빨리. 밥 먹이는 게 제일 힘들어요. 아이고, 잘한다. 아우, 잘 먹네. 아니, 저렇게 잘 먹었었는데, 왜. 응? 아. 왜 갑자기 뱉어? 아. 아. 아니야. 아기가 칭얼 거릴 때는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. 이게 잠투정인지 밥투정인지 다른 게 불편한 건지. 아, 이제 현실 육아를 보여주는구나. 애 울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. 우리 입고 나가자. 아유, 리은아. 주세요. 여. 어? 너 울어가지고 목 쉰 것 봐라, 리은아. 오늘 한 시간 울었잖아, 그치? 대답은 또 잘해. 먹을까? 응, 먹자, 오빠. 배고프다. 일로 와. 육아 후에 항상 치맥이야. 왜 다은 씨가 왜 납기 씨 눈치를 보지? 아. 오늘도 리은이 유독 많이 울었잖아. 아. 오빠가 정신적으로 너무 지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. 체력적으로도 마찬가지고. 나는 정신적으로 하나도 안 힘들어. 집안에서 우는 건데 뭐 어때? 아, 그리고 나는 엄청 잘 먹네. 잘 먹어. 별로 신경 안 써, 남기 씨는. 그치? 웃는 소리가 좀 지칠 때가 있어, 근데. 오빠는 괜찮대. 그거 귀찮다고 그러지 뭐야? 귀찮다고 그러지 그러면 진짜 싫어 이래? 저 다은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남기 씨 걱정이 되죠, 저렇게. 이제 막 지금은 그게 이제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며칠에 한번 이렇게 막 하고 그러니까 재밌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매일매일 하다 보면 또 지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친 뭐 너도 뭐 하다 보면 막 지치기도 하잖아. 나도 했는데 오빠는 오죽할까. 근데 육아도 안 해본 사람이고 갑자기 아, 이게 맞는 건가 막 나가 지금 씻기면서 막 요즘 더 울긴 하는데 근데 지금 뭐 일주일 만난 것도 아니고 우리 눈이 6개월 됐잖아. 6개월 지났는데 6개월 돼가잖아. 이은이 우는 거 내가 6개월째 보는 거야. 예상 못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막상 당해보니 뭐 정신적으로 힘들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괜히 내가 그렇게 눈치를 보는 거겠지만 중간중간 오빠 그 눈빛이나 이런 게 막 오늘 몸이 힘드실까? 잘
근데 아까 그 중간중간 칠칠 눈빛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지. 그치, 그럴 수는 있지. 다은이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그건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거야.